씨가 요즘에는 감독님들에게 목소리를 좀 높여요? 아. 와, 깜짝 놀랐네. 그게 좀 벗어났어. 이게 아니고요. 이제 현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대접을 좀 이제 받는 나이가 됐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관여를 할 만한 급은 아니기 때문에 투덜대는 거죠. 인사표현하는 거예요. 아까도 투덜대다. 아, 여기 너무 춥네. 이게 뭐 춥냐고. 혼자 5마리 하는 정도. 근데 저는 이 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게 환경에 식응을 해야 오래 간다는 걸 저는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감독님 말씀이면은 무조건 듣는 걸로. 아역 출신들은 뭐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. 옛날에 진짜 완전 조감독 때부터 보던 분인데 지금은 예를 들면 잘된 분인데.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조감독님한테 로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감독님들은 어차피 내가 활동할 때 되면 구자님들이 돼서 현장에 알리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조감독님들이랑 같이 술을 많이 먹어도 결국은 연출자 되니까. 그분들이 이제 연출이 돼서 찾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도 꾸준히 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그때 제가 조감독님들한테 로비를 잘해서 아무튼 그 덕을 좀 보긴 본 것 같아요. 저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목소리를 아, 저 목소리 안 돼요. 아니, 좀... 아, 근데 그런 거는 낸 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봐봐, 나오잖아. 고백공부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저는 정말 모든 드라마를 들어갈 때 제 상대 역과의 로맨스를 꿈꾸면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그 스태프들 몰래 알콩달콩 뒤에서 연애하면서 막 실제로 이렇게 아, 이거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방송 나가는 여러분들이 엄청 부담스러워요. 그중에 실제로 사귀고 싶다고? 네, 요만큼의 기대를 갖고 저는 들어가거든요. 아니 근데 그런 로망을 한 번쯤 꿈꿀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오래 작품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백부부에서 한 보름씨인가? 고백부부에서 이제 한 보름씨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목소리를 냈어요. 왜냐면 한 보름씨랑은 너무 친해요. 너무 친하고 남매같이 막 서로 욕설하면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보름씨 그러면 이걸 잘 모르시지만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알 텐데 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겠네. 아, 나는 내가 몰랐던 거라고. 내가 사귀려고 그랬던 거야. 아니, 그러니까,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렇게 알콩달콩 그런 마음을 좀 주고받고 연기를 하고 한 번씩 약간 설레는 그런 네, 그런 거 키스씬도 저희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뽀뽀 해야 되면 이제 좀 아 어떻게 뽀뽀를 해요?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냥 갖다 대 그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자본주의 키스 이런 거 친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둘이 케미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. 아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인데 제 속 마음과 욕심은 이제 좀 그런 게 아니에요. 한보름도 마찬가지지 뭐. 그렇죠. 제가 보니까 지금 공연감이 난다. 키도 많고 아주 괜찮더라고요. 아 재능이 아주 보름달이더라고요. 훌륭하신 분이세요.